정부와 공공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. 프로프 스트레티지 캔트러스트 인덱스의 새로운 보고서는 캐나다인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원들은 1536명의 캐나다인들에게 2022년 1월 4일부터 16일까지 지도자, 정부 출처, 기관 등에 대한 신뢰에 대해 물었습니다. 그 결과 전반적으로 캐나다인들의 신뢰도는 2022년 34%로 1년 전인 37%, 2018년도인 45%에 비해 하락했습니다. 캐나다인의 37%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함께하고 단결하는 것을 덜 느꼈다고 답하였고,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이 비율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프로프 스트레티지의 회장 겸 CEO인 브루스 맥클렐런은 캐나다인의 거의 절반인 46%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계속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킨 요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보여준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보입니다. 캐나다 국민의 22%만이 정부가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, 이는 2021년 응답자 수보다 10% 낮은 수치입니다. 프로프 스트레티지스의 홍보 담당 부사장인 제네비에브 톰리는 캐나다 총리에 대한 신뢰는 현재 33%이며 주 및 준주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32%라고 말했습니다.